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자동차 시장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 차량이 조금씩 모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는 더뉴 그랜저라는 이름으로요. 대부분의 정보가 지난주까지 완전히 공개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이번주 월요일부터요. 사전 계약을 시작했는데 오전에 보니까요. 벌써 첫날 1만 대를 이미 돌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3세대로 풀체인지되는 K5의 공식 티저도 공개가 되었죠. 국내에서는 실차가 포착되었지만 뭐 다양한 이유로 연목구름도 K5의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기아차 관계자분들의 어떤 협조에 의해서 알려드렸던 영상의 일부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완전히 숨기기는 상당히 힘들죠. 특히 요즘처럼 뭐 인터넷과 모바일까지 발전된 이런 시기라면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커뮤니티인 카스쿱스에서요. K5의 차량 소식이 추가로 포착이 되었는데요. 해외 네티즌의 반응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차량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뭐 깜깜 무소식이지만 해외에서 먼저 알려지다니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차량은 한 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SUV인 GV80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V80은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위장막 테이프로 가려진 차량과 실내 공간 일부가 포착된 사진이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차량을 직접 보셨거나 직접 시승해 보신 분들도 찾아볼 수 있죠. 6기통 디젤 엔진을 대표하는 뭐 모합이나 베라크루즈와 같은 차량과는 사실 급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덕분에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출시와 함께 올해는 디젤 차량만 출시가 된다는 점을 그동안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GV80은 어떤 신기술을 제공할까요? 이번 20부 영상에서는 제네시스 GV80에 새롭게 적용될 10가지 대표적인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보의 출처는 GV80과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 GV80 클럽입니다. 자동차 브랜드의 최신 기술력을 알리는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는 경량화가 된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성능과 같은 기술력은 이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에서 5% 정도의 경량화가 이루어진다면 연비, 그리고 동력 성능, 안전 등 차량 전반에 걸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 공차 중량 한 1500kg 정도 되는 중형 세단에서 무게를 한 5% 줄인다면 75kg 정도 줄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과 연비는 1.5% 상승이 되고요. 동력 성능은 무려 4.5%가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가벼워진 차체가 충돌 에너지를 약 4.5% 정도 낮춰주게 되는데요. 사고 시 차체 변형과 승객 상해까지 크게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움직임이 날렵해지기 때문에 가속력이 향상되죠. 그리고 경쾌한 코너링, 제동거리까지 단축되게 됩니다. 정말로 향상되는 부분은 극적이라고 할 수 있죠. GV80은 어떻게 무게를 줄이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량화 핵심은 알루미늄 소재가 대거로 적용되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는 강철보다 60% 정도 가벼운 장점을 가지고 있죠. 또한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불쾌한 기분을 들게 하는 진동을 흡수하는 데 탁월한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GV80에는 서스펜션을 지지하는 쇼곱쇼버와요. 끊임없이 폭발과 피스톤 운동을 하게 돼서 흔들리게 되는 엔진의 하우징 바디에 해당되죠.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 크로스 멤버, 서스펜션 주변의 뭐 각종 부품, 뭐 로어암, 어퍼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하게 되면 뭐 도어의 경우는요 한 짝당 뭐 3kg 정도의 무게 절감 효과를 얻게 되는데, 단순하게 1열과 2열 모두 4개의 도어가 있죠. 또한 트렁크에는 트렁크 덮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문 도어 부분에서만요 무려 12kg 이상의 무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쇼업쇼바하여 엔진의 바디, 브레이크 디스크, 크로스 멤버, 서스펜션과 관련된 부품이 뭐 로어암, 어퍼암 등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되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최소한 뭐 못해도 이러한 부품에서만 50kg 이상의 무게 절감 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크로스 멤버의 경우 하체의 비틀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크로스 멤버는 엔진음과 차량의 비틀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새롭게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되면서 충격 흡수 부분이 강철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알루미늄 소재의 두께를 증가시키면서요 강성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충격 흡수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게를 줄이는 기술은 부품 외에도요 차 틈 사이를 막아주게 되는 실러라고 하죠. 실러에도 신기술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실러는 보통 자동차를 한 대 만들 때 6kg부터 8kg 정도가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러의 길을 길게 쭉 늘려놓으면요 150m부터 170m에 달하는 정말로 긴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러에서 사용된 소재에 있어서 기존에는 탄산칼슘 소재가 대거 사용이 되었죠. 하지만 코팅된 탄산칼륨과 글래스 버블, 공기층이죠. 이러한 소재로 변경하면서 여기에서 무게가 무려 3kg 이상 줄어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량 소재의 적용과 새로운 공법 등으로 70kg부터 한 100kg 정도의 경량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V80의 무게가 한 2톤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여기에는 5% 정도의 무게 경감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가속력의 향상, 그리고 경쾌한 코널링, 제동거리의 단축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비와 동력 성능, 그리고 안전까지 향상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대단한 얘기죠. 두 번째 기술은 최근 출시된 팰리세이드나 수입 대형 SUV를 대표하는 포드 익스플로어에서 3열 시트를 보게 되면요 전동으로 작동되는 것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팰리세이드 익스플로어 최근에 출시된 모하비, 더 마스터, 뭐 산타페나 소렌토와 같은 대표 중대형 SUV에서 제공되지 않은 2열에도요 전동 시트가 GV80에서 제공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전체 트림에서 기본 제공되는 뭐 사양은 아닐 걸로 예상되고요. 엔진과 트림에 따라서 수동 또는 자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 영상으로도 짧게 말씀드렸던 고스트 도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스트 도어는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능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좀 많으실 텐데요. 차를 타고 내릴 때 문을 열고 닫게 되는데요. 이때 힘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으면 너무 세게 닫히거나 또는 약한 경우 완전히 닫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고스트 도어 기능은 모터의 힘을 통해서요 자동차가 알아서 도어를 스르륵 소프트하게 닫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능은 G90 최상위 플래그십 차량에서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았죠. 바로 이 기능인 고스트 고 기능이요 GV80에서 제공되고요. 이 기능은 3.0 디젤하고 3.5 터보 가솔린에서만 제공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능은 제네시스 G90 플래그십 차량에서 처음 제공되었던 후진 가이드 램프는요 후방 노면에 가이드 조명을 투사하면서요 후진 시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외부에 있는 다른 차량에서도 식별하기 편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보행자에게도 시각적으로 후진 의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사고까지 줄이게 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G980 플래그십 차량뿐만 아니라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덕분에 뭐 조금 깜깜한 밤에요 도로에서 후진 가이드 램프가 작동되는 SUV를 만나신다면
이 차량이 바로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인 GV80이라고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차량이 주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회전하는 엔진과요.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실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죠. 소음과 진동이 적을수록 좋은 차량이라는 인식은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싫어서 디젤 차량이 아닌 가솔린 차량만 선호하는 분들을 여전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GV80에는 엔진 소음과 함께 도로 노이즈를요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제공됩니다. 기술적으로 뭐 쉽게 설명드리면요, 특정 주파수가 들리는 부분에 반대파 주파수를 쏘아서요 소리를 서로 상쇄하는 기술인데요, 국내 일부 차종에서도 제공이 되었지만요 GV80에는 보다 최적화된 기술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고성능 퍼포먼스와 함께요 상대적으로 정숙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기능입니다. 여섯 번째 기능은 8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키입니다. 스마트 키 내용도 이전 영상에서 조금 알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에 8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키가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키는 신형 소나타와 곧 출시될 더 뉴 그랜저죠. 그리고 현대차의 미래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넥소였는데요. 이러한 세대의 차량에서는 총 7가지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키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요, GV80에는 무려 8가지의 기능이 제공됩니다. 뭐 문 닫힘 열림, 트렁크 열림, 홀드 클락션이 울리는 기능하고요. 원격 주차 앞으로, 원격 주차 뒤로, 이런 7가지 기능을 제공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능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바로 라이트를 작동하는 기능인데요. 지금 리모컨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라이트 기능은 퍼들 램프처럼 오너의 자본심을 높여주는 것 같이 유사한 기능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GV80에서 퍼들 램프는 기본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는 앰비언트입니다. 최근 공개된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서 탑승자의 감성을 높여주는 앰비언트가 더욱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덕분에 이제는 수입 차량이 부럽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실내의 감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국내 제조사의 경우 앰비언트를 제공하지 않거나요 제공하더라도 비록 좀 한정된 범위에서 제공하면서 그동안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GV80의 앰비언트는 어떻게 제공될까요? 뭐 당연하겠지만 그랜저와 같은 차량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러한 감성을 포함한 앰비언트가 제공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앰비언트는 뭐 계기판 하단이나요 대시보드 하단부 도어 트림 쪽에 적용이 되지만요 GV80은 적용 범위에 있어서 훨씬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GV80에서 처음 선보이는 크리스탈 터치 그리고 원형 다이얼 변속기에도요 기어의 선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색상의 앰비언트를 보여줍니다. 직접 보시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뭐 사정상 현재까지는 상상만으로 알려드리게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는 국내 차량에서 최대 사이즈를 제공하는 13.5인치의 내비게이션이 GV80에 적용된다는 점을 여러 번 알려드렸죠. 이러한 GV80에 터치 방식의 내비게이션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햅틱 기술까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홉 번째는 2열 측면 전동 햇빛 가리개입니다. 이런 햇빛 가리개는 국내 SUV 차량 중에서요 뭐 수동으로 방식이라면 뭐 펠리세이드, 산타페, 소렌토와 같은 차량에서도 제공되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동 햇빛 가리개는 좀처럼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근사하게 작동이 되죠. 2열의 경우 수동 햇빛 가리개를 자주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어떻게 가리개가 별거 아닌 편의 사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용해보면 사용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이 전동식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차량만의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열 번째 기능은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 기능입니다.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 기능은 도로의 특징을 내비게이션과 카메라를 통해서 미리 예측하게 되죠.
따라서 최대 10cm까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평균 500m 전부터 작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식하며 차체를 서서히 낮추게 되고요. 또한 방지턱 등의 감지가 된다면요. 서스펜션 모드를 부드럽게 변경해서 승차감까지 확보하는 기술이죠. 또는 뭐 철길 같은 경우 반대로 차체를 높여줄 수도 있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20부 영상에서는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에 새롭게 적용될 10가지 신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게를 줄이는 경량화 부분에 대한 기술, 그리고 후진 가이드램프, 그리고 2열 전동 햇빛 가리개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자마다 마음에 드는 신기술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신기술이 좋았는지 뭐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요. 다음 영상에서 이러한 기술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V80의 정식 공개는 내년 마지막에 개최가 되는 글로벌 모터쇼인 LA 오토쇼를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팰리세드가 LA 오토쇼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었죠. 올해는 GV80을 포함한 3세대 K5 그리고 소나타 고성능 M9 등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LA 오토쇼는 11월 22일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이 시기에 GV80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가 완전하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부의 영상을 준비하면서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GV80의 소식을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 달에 공개가 되는 GV80은 남다르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GV80이 완전히 공개가 될 때까지 세부적인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